꽈뜨로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뭐 눈길이나 빗길에서 사륜구동 타입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고 연비도 좋고 그리고 금액대가 좀 많이 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차로 모닝도 한 1500만 원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유페라미 썸카 썸타다 진 대표입니다. 아래에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시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차량 구입 및 판매 문의셔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우디 A5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 2013년도에 생산한 2013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13만 킬로를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류에서는요, 당연히 성상올 양호를 받았고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무사고 우측 휀다 한 곳 교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5 2.0 TDI 꽈또르 스포츠팩입니다. 디젤과 사륜구동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5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아우디 A5입니다. 색상은 검정, 판매 금액은 1,550. A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 매물로 보게 되면 BMW 4 시리즈와 많이 비교가 됐을 거고요. A4와 A6 사이에 나온 차량입니다. 스포츠 타입이고요. 스포츠팩 뭔가 쿠페형 타입으로 뒤쪽 엉덩이가 살짝 귀여운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2.0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출력, 토크가 굉장히 좋아서 운전하는 펀드라이빙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패밀리카로는 좀 그렇고요. 뭔가 이 싱글등 남성 여성 한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타입의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우디의 전면부 보게 되면은요, 그릴 모습, 아우디에 들어간 로고 마크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의 사이드의 데일라이트 부분과 LED 헤드램프도 적용된 모델입니다. 현재 지금 색상이 검정이어가지고요. 지금 외관 상태 제가 꼼꼼하게 둘러봤는데 일단 굉장히 외관 상태 양호합니다. 휠 쪽에 살짝 스크래치는 보실 수가 있고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도 한 50-60% 정도 남은 타이어 트레이드 가지고 있습니다. 꽈뜨로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뭐 눈길이나 빗길에서 사륜구동 타입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고 연비도 좋고 그리고 금액대가 좀 많이 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차로 모닝도 한 1500만 원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요 금액까지 이제 1500으로 아우디 A5를 만날 수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이 차량 제가 직접 선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선별한 차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차량의 경정비 부분을 제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론 연식이나 키로수가 좀 있긴 하지만 경정비는 다 되어 있는 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사이즈가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넓게 좀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적장 사이즈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밑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주유구가 있고요. 현재 우측으로 떨어지는 외관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현재 외관에서 스크래치나 문콕 찾아볼 수 없는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A5인 것 같습니다. 1,550? 금액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실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단부에 보게 되면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고, 현재 실내 색상은 검정입니다. 검정이고, 실내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용감이 전혀 없는 듯한 모습이고, A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체형으로 이쪽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CD 플레이어와 그리고 전방 센서, 오토 스탑 기능, VDC 기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타입으로 주행감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보게 되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타입은 굉장히 좀 뭔가 귀여운 듯한 느낌의 기어로브 타입 보실 수가 있고, 전동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스마트 버튼 키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 버튼은요, 이 디스플레이와 연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1단, 2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티어링 휠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스티어링 휠이 돌릴 때 가벼운 느낌으로 스티어링 휠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부분에도 괜찮고, 1,550만원대 A5를 만나볼 수 있는 차종이니까 금액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우디의 A5 차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5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고요. 차량 할부 및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